앞에 뭐라 써 있는 거야? 회식회, 정기 회식회. 제 1회 정기 토크 회식. 토크 회식. 아~ 오늘은 진짜 그냥 편하게 네. 밥 드세요. 진짜 오늘 진짜 그냥 릴렉스하고 일부러 웃길 됩니다. 필요 없잖아. 오늘. 진짜 웃길 진짜 필요 없고 웃기지만. 그냥 사담 나누는 거예요. 그냥 웃기기만 해. 사담 방송이라 하더라고. 계속 네. 의심병만 들게 만들어놨어. 먹겠습니다. 아, 고기 진짜 맛있다. 진짜 방송하지 마요 여러분. 네. 오늘 진짜 맛있다. 네. 진짜 하지 마요. 사실 오늘 꽁트하려다가 많이 참았거든요. 저희 방송 안 할 때도 꽁트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건 그래. 존댓말도 하지 말자. 그래 그래. 그러니까 사담 말 그대로 사적인 얘기를 하면 되는 거잖아. 다들 어떻게 지냈어? 매일매일 같이 스케줄 지금. 근데 갑자기 뭔 사담을 나누라니까 뭘 나눠야 되냐? 이게 적응 하나도 안 돼. 그냥 편하게. 우리 편하라고 진짜 방송 생각하지 마라고 얘기하긴 하셨는데. 라고 하긴 네가 지금 말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거 알지? 너는 불안한 거야 지금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그냥 그렇게 하다가 밥밥 끼우려고 나온 거야. 그거 맞아. 그러다가 배고파 배고파 한 거야. 어? 근데 그건 우리들이 알아서 한 거고. 그건 맞아. 우리가 자초한 일이야. 아니 저번에 우리 팬사인회 전에 시간이 한 20분인가 뜨는데 준이 형이 거기서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 운동을 하는데 몸은 이제 태닝을 했나? 쉐입이 너무 좋은 거야. 근데 또 몸하면 디노잖아. 그치. 수준 이상의 어깨. 디노는 이제 뭐 나시밖에 안 입잖아. 디노는 요즘 옷 안 입고 다니잖아. 안 입고 다니잖아. 디노 이제 나시밖에 없을걸 집에? 디노 여기 코코넛 따고 다녀, 코코넛. 아니 목마르면 말해, 여기 코코넛. 아무튼 근데 축하, 아무튼 축하해주자 우리 디노. 디노 화장품 광고 모델 됐잖아. 아! 아, 주한 형이랑 같이 한 거 아니야? 하지 마. 아, 하지 마. 번호니랑 같이 하게 됐고 또 한 번 축하드릴게요 우리 폭스 형도 화장품 광고. 아니 화장품 광고 우리 화장품 광고 진짜 많이 한다. 그린그린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리고 혹시 호랑이! 아 호랑이! 시춤 반응이 너무 좋아요. 잠깐 보여줘 여기서 호시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래. 왜? 그래. 노래 핸드폰으로 틀고. 뭘 왜 안 돼? 안 돼 이유가 뭐야? 아니 너무 방송 생각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끼리 궁금해서 그냥 그래. 부장님이 시킨 느낌으로 그냥 한번 보여줘. 좋아 좋아 한번 보여줘봐. 호랑이! 저도 안무가 좀 안 익어가지고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대한민국의 마지막 호랑이. 야. 어흥 뚱뚜둥뚜둥뚜둥뚜둥 씹고 뜯고 싹다 뒤집어 우리 안에 가졌을 에이 마지막 호랑이 호랑이 멋있다 연습하고 대단하다 호시 형이 등을 진짜 많이 쓴다고 그래서 여기 아니면 여기 아 진짜 야 유튜버에 그 스탠드업 코미디인가? 스탠딩 코미디? 응! 스탠드업 코미디 스탠드업 코미디 그거 재밌어 그거 보고 나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현석이 형한테 말을 했어 문자를 했어 우리가 우리 한번 하자고 스탠드 코미디 진짜 재밌을 것 같아 근데 현석이 형이 그 멤버들 안 부담스럽겠냐 괜찮냐 해서 나 엄청 부담스러워 그건 좀 걱정스럽긴 하긴 하지만 어쨌든 뭔가 그거 맞아도 재밌을 것 같은 근데 차라리 그렇게 대놓고 웃겨! 하면 더 그게 더 재밌을 것 같아 차라리 재밌긴 하겠다 근데 그런 얘기하면서 되게 갑자기 아이디어 회의하네 이 또한 사담이니까 이게 우리 사담인 거야, 그지? 사실 이제 월드투어 갈 일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간 날까지 그 흐름을 안 찝어줘도 돼 이게 사담이라니까 아니 나는 흐름 찝어줄 생각이 평소에, 없었어 평소에 찝어주잖아, 안 찝어주잖아 형은 아니, 약간 디노 안타까운 게 내가 무슨 항상 방송 생각하는 그런 거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거든 아 그래? 그러니까 너가 그게 자연스러워진 게 속상한 거야 쟤는 그러면 싸워 누가 그렇게 속상할 게 많아 속상하진 않고 천상 연예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이런 느낌 맞아요? 의심하지 마. 그런 거 항상 물어보잖아. 다 맞대. 편하게 편하게. 피디님들은 다 맞아. 아 형들 전원우위기 봤어? 아 전원우위기. 저희 전원우위기 봤어? 아 전원우위기 재밌더라. 정원우 원우 일기 썼어? 어 전원우위기. 컨텐츠 찍었다. 컨텐츠. 형 할아버지 한 거 있잖아. 공충. 전원우위기. 이렇게 하는 거. 되게 웃긴 게 그 자기 그 할아버지 캐릭터로 되게 변신했잖아. 근데 영통팬스를 최근에 같이 했다 옆에서 진행을 한 그러니까 옆에 그 팬분들 얘기하는데 팬분들한테 그거를 되게 진솔하게 제가 이번에 고잉 세븐틴에서 약간 좀 되게 색다른 시도를 했어요. 기대를 많이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아니야 나는 아니 그게 별 그러니까 그게 너무 귀여웠어. 그러니까 너무 뭐랄까 아니, 순수하고 막 다르게 얘기했는데 그런 얘기하지 않았어? 이제 그 다음에 고잉 세븐틴에서 진짜 새로운 모습이고 진짜 이상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상한 나의 모습. 이상한 모습을 아, 이상한. 얘기했어. 거의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리고 뭔가 뭔지 알 것 그 자기의 변신한 그 모습을 자기도 살짝 기대하면서 얘기하는 게 너무 귀여운 거야. 뭔지 알아요? 나 궁금한 거 있어. 이제 우리가 팬사를
하며 영상 통화로 팬분들이 애교 뭐 세 개 해주세요, 다섯 개 해주세요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은 각자 다섯 개 하면 뭐 해? 어? 좋다. 아니, 나는 나 있어. 다섯 개 뭐 해? 그러니까 본인이 나도 익숙한 게 있을 거 아니야. 나도 형 뭐 해? 형 뭐 하자. 나는 하트, 하트, 하트 뭐 이렇게 세 개를 해. 아. 근데 다섯 개, 5종 세트일 때가 있잖아. 그리고 이제 볼 한번 꼬집고 부위 한번 하고 준영, 준영 애교 3종 세트 해달 때 뭐 해? 팬도 고양이 좋아하니까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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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여워. 호시 형, 호시 형. 귀여워. 그냥 넌 이것만 하는 거야. 나는 이거를 호랑이를 맨 마지막에 항상 해서 세 개 3종 세트 하려면 그냥 여기서 이어서 가고 오. 여기서 어? 여기까지 나랑 비슷해. 어. 오케이. 이어서 가. 무조. 무조. 무진이. 무한 해. 우랑 아랑 해가 세 개잖아, 그지? 아, 난 우아가 다 뭐 세 개든 다섯 개든 다 우아해로 가. 그러니까 사기 해주세요 하면 우아해 3종 세트 우아 우아 우아해 이걸로 어. 5종 세트는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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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아해 이걸로 아 약간 묶어가네 약간 어. 한 세트로 난 뭐 아. 15종까지 가능하지 15종 우리 2차 가자 벌써? 어? 벌써? 그래 그래 2차 가자 어 좋다 좋다 야 지가 생겼을 때 벌써? 아닌데 왜? 하는데 보다 보고 맞아. 이거는 좀 속상해 줄래? 너무 속상해 그거. 이건 너무 방송사. 이거 내 시선 변화가 아마 원샷에 정확히 잡혔을 거야. 난 전혀 지금 2차 타임이 아니라 생각했거든? 아니 벌써? 지금? 아니 아직. 벌써? 어? 벌써? 그래. 그래 2차 가자. 어. 나도 저걸 못 봐서. 그래, 나도 저걸 못 봐서. 저거 스케치 보고. 아, 뭐? 내가 빨리 집에 가고 싶어 하는 것처럼. 그래. 2차 진짜 끈. 스케치북이 마성의 매력이 있어. 2차로 가자. 2차 가시죠. 바로 눈. 이거 내가 보기엔 보리차 같은데? 좋다 보리차 어 뭐야 그거다 그 아 하이볼 하이볼 말고 아 그 음료 음료 스파클링 우롱차 아니 말고 아 이거 그 진저에 진저에 아 진저에 이렇게 2차 맘 만든 사람들끼리만 와가지고 좋습니다 아 아까 불편해서 아까 비건해가지고 나 한마디도 안 했잖아 아, 나 진짜 낯가려가지고 충분히 회식이다 지금 진짜 어, 한마디도 진짜. 안 했어 진짜 회식 2차는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2차라는 게 빠른 사람 빠지고 빠른 사람 빠지고 호시 형 확실히 마음에 맞는 사람들만 있잖아 지금 그럼 어때? 야 진짜 다 있지 앞광대가 이렇게 불편해 보여 지금 일단은 맛있게 먹자 다 같이 짠 한번 할까? 치얼스 치얼스 햇더바리 짠해 조명 좋아. 조명 좋아. 근데 난 진짜 이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게. 오. 그래서 보통 다들 분위기 얘기만. 보통 다들 한 잔 할 때 어때? 난 좀 어두운 게 좋거든. 디노가 밝은 걸 많이 타잖아. 나 나는 근데 어두운 거 안 좋아해. 난 개인적으로. 어. 진짜 우리 밝은 데 어 밝은 데로 해. 넌 민규랑 닮았겠네. 우리 다음 생에 만나자. 진짜. 그래 그래. 다음 생에 만나야 돼? 오케이 그럼 토크 주제 다음 생에 뭘로 태어나고 싶은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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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좋다 야 넌 뭘로 태어나고 싶은가 난 다음 생에 자유로운 새가 되고 싶어 네. 난 그걸 잡는 사냥꾼 어 잘한다 잘한다 난 너한테 먹이 주는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 먹이 주는 사람 유람선에 이렇게 이미지 챙겨 하던 대로 해 네, 자유로운 새는 뭐 이미지 안 챙기는 거예요 왜냐면 왜, 아, 이유를 들어보자 왜냐면 내가 최근에 이제 이 방송이 나갈 때쯤 내가 사진 하나 올릴 거야 뭔데? 흑백 사진에 그 공허한 하늘 속에 프리덤 가득한 새가 한 마리 있어 역대급으로 멤버들 중에 인스타 못해 근데 정말 그 새가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뭐랄까 나 무슨 저번에 뭐 어디 자연 찍은 거 우리 콘서트 V샷 찍으러 간 데 있잖아 대기실 버스 옆에서 찍었는데 아 익산에서 한 거? 나 무슨 어디 그거 휴게소에서 찍은 줄 알았어 아 거기가 채석장인데 익산을 나도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거긴 처음 가보더라고 아 나 최근에 아? 이거 진짜 찐 얘기긴 한데 소희 선배님 만나 왔잖아 소희 누나 나 뭐 유튜브 찍었잖아 심장이 그렇게 콩닥된 게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 소희 누님이 우리를 정말 좋아하시더라고 그래? 많이 찾아보시고 정말 연차가 이렇게 됐는데도 이만큼 열심히 하는 그룹이 있나 싶을 정도로 막 되게 모니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난 그 말 그런 말 들을 때 제일 뿌듯해 나는 한 나오고 나서 그런 말을 제일 많이 들었어 막 이 연차에 이 정도로 열심히 신인처럼 하는 친구들을 솔직하게 말해도 돼? 드문데 진짜 힘들어. 진짜 힘들어. 그래서 원우 형 월드 찍다가 너무 안무가 편했잖아 솔직히. 그래서 내 컷 할게요. 근데 갑자기 원우 형 뒤에서 진짜 누구 들으라고도 아니야 혼잣말로. 아 행복하다. 내가 원래 음악 방송은 우리가 세 번 이상 진짜 못 추겠어요라고 얘기를 하잖아. 이건 진짜 50번도 아, 맞아, 가능할 것 같아. 맞아 맞아. 오늘 한 100번이나 했어. 아 이건 100번도 가능했다. 나 달링도 진짜 좋았어. 달링 좋지.
너무 멋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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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맥주 한잔 하자. 그래. 야, 야, 들어와. 치즈. 짠해, 빨리. 아, 좀 빼지 말고 이럴 때 좀 혼자네. 빨리. 치즈. 짠. 영어권 약간 좀 색깔이 진하다. 흑맥주인가? 흑맥주. 그런가 봐. 아우. 아, 재밌으려고 한 거구나. 잘 먹겠습니다. 2차 회식도 재밌게 즐기시죠. 네. 눈 컨셉 아니냐? 아니, 그럼 즐기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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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왜 컨셉이지? 원래 회차 2차 끝나고 바로 집에 가는 거 아니야? 확실히 그 느낌이 있는 것 같아. 현실 회식처럼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느낌이 좀 맞아, 좀 있어. 그렇게 되는 것 같아. 요즘 MZ 세대는 계속 그 생각이 들어. 아, 집에 가고 싶다. 그거 뭐 알지? MZ가 뭐의 약자인지 알아? 어. 뭐의 약자인지 알아? 밀레니엄 Z 몰라. 뭔데 형, 뭔데? 너 불러서 물어본 거야? 어, 한글 수도 있잖아. 뭐 한글일 수도 있지. 어, 맞아. 팀 퇴근고 저희는 너무 재밌다. 우리 한 번 더 할까? 아, 진짜. 야, 너무 이 재밌다, 조합이 여기. 너무 좋아. 아, 근데 확실히 단체로 있다가 뭔가 나 이렇게 좀 반반 나눠지니까 뭔가 얘기할 수 있는 그 거리가 좀 좁혀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뭔지 알아? 무슨 거리가 좁혀졌을까? 그러니까 얘기하는 너와 나의 거리? 오, 어. 그렇네. 그치? 우리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고 단체로 있으면 이렇게 뭔가 확산되니까 그게 좋다, 도겸아. 뭐가 나? 되게 괜찮은데? 아, 근데 진짜 좋다, 도겸아. 그러니까 밀레니얼은 진짜 옆에서 있어? 옆에서 밀레니얼 심지어 너 옆에서 진짜 그 얘기 하고 나서 계속 차려 있어. 차려 있어. 뭐야? 아예 그 얘기 너무 간지 꽤 시간 되는데 이제 소매 해줘. 뭐야? 해봐. 해봐. 뭐야? 야, 궁금해. 한번 가르쳐드려. 81년도부터 95년도까지 그 시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을 밀레니얼이라고. 그렇지, 그렇지. 이건 밀레니엄 세대네. 81년부터 95년에 5년. 있으니까 5년까지? 그게 MZ가 아니야 그러면? 아니, 맞지? N이 그게 밀레니얼이고 이제 96년부터 2005년까지가 Z세대. 아, Z세대? 그래서 그걸 다 초월해서 MZ라고 난 Z고 형은 M세대 된 거네. 그러네? MZ 어. 아니지, 95년까지가 M이고 그 후로는 Z라니까 너는 Z지. 나 Z고 형은 M이잖아. 그러니까 아니라고 형한테. 지금 슈아 형이 M이라고. 내가 M이라고. 맞아, 맞아. 너 말도 말고 그냥 한번 하자. 건배 너무 양이 안 주냐? 생각났는데 당이 너무 많아서 꼰대 같은 발언이긴 했었어. 너 왜 양이 안 주냐는 진짜 회식에서 회식에서 집 가고 싶게 만드는 근데 가도 돼 근데 난 안 말려. 가고 싶은 가. 가고 싶은 가? 택시 불렀어? 약간 근데 돌고 돌아 다른 게 핫. 아, 대표님이 근데 우리가 대표님께서 우리한테 정말 잘하고 계시다고 하잖아. 감사하지. 대표님에 대한 약간 불만 같은 거 없어? 불만은 원래 며칠 전에 민규는 형이라고 부르던데 이제? 진짜? 대표님에 대한 불만이 있다고? 어, 난 있어. 뭐야? 어? 뭐야? 여기서 얘기해도 되는 거야? 아니야. 엄청 쓴, 아니, 약간 사소한 거일 거 아니야? 쎄. 아니. 농담, 이거 자체가 농담이야. 아니, 너무 무서워. 아니, 이거 자체가 농담이고, 이거 자체가 농담이야. 대표님이 우리 재계약 때 이거 여기서 한번 얘기해보자. 아니, 어차피 잘려. 어차피 잘려. 대표님이 오셨으면. 어차피 잘려. 대표님이 오셨으면. 어차피 잘려. 뭐야, 대표님 계셨네. 그래서 컷을 다니하는 하지 마. 아니 나 이거 자체가 농담이었어. 커트 땄다. 아니 형은 진짜 농담 같은 거죠. 아, 호시 형 지금 뭐 나올라 했어 지금 제대로. 대표님한테 영상 편지 한번. 아 그럼 옆 앞에. 그러면 저쪽 카메라 보고 영상 편지 한번. 제가 뭐 차린 건 없지만 나가서도 얘기했지만 저는 플래시를 너무 사랑. 아, 얘는 얘 진짜 사랑해. 야 그 진짜 울더라. 아 진짜 사랑해. 진짜 진심이었어. 진짜 울더라. 왜냐면 저희 어릴 때부터 첫 회사고.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게 플래디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 저희를 이렇게 멋있게 프로듀싱 해주신 게 저희 팀이지. 해중진 게. 사실 원래 잘 안 하던 소리 하면 입이 꼬여요. 맘이 없는 소리 하면 혀가 말려요. 네, 오케이, 한번 할까? 애터 파리잖아. 치얼스. 야, 근데 호시가 진짜 애사심이 가득한 게 나 진짜로 호시 취한 걸 몇 번 봤으면서도 우는 건 처음 봤어. 그치. 호시가 유독 회사를 많이 좋아해. 그치. 좋아해. 나도 좋아해. 근데 나도 좋아해. 아니, 유독. 아니, 난 인간들아. 그러면은 다들 만약에 진짜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사에 들어갔다고 치자. 아티스트 말고 직원으로. 그러면 직급이 또 어느 정도까지 갈 것 같아? 난 이제 이사 다 왔다고 봐. 형은 이사? 형 성격에? 아니 이사. 처음부터 해가. 야 이런 성격 원래 사회생활 더 잘해. 아 근데 그건 인정. 사회생활 잘할 스타일이야. 빠르빠르. 저희 대표님 아니라고. 여러분 이제 이거는 이사님 자리고 형.
나 항상 비선이 옆에 있고 싶어. 비서를 하고 싶다고. 의전이거지. 안전한 팀. 의전팀을 팀을. 안전하게 모시고 싶어. 형은 정산재무 쪽 잘할 것 같은데. 나? 아니야, 법무팀 쪽에 있을 것 같아. 어디? 법무팀. 법무팀. 승건이는 신인개발 팀이지. 신인개발 팀이지. 나는 캐스팅 디렉터 약간 캐스팅 매니저 이런 쪽으로. 야, 학교 축제 이렇게 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직접 딱 이렇게. 진짜 잘했어. 어떻게 꼬실 거야? 내가 막 학교에서 나왔어. 친구들이 이렇게 생긴 친구가 뛰어가. 친구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너무 지금 눈에 띄어서 그런데 돌을 가십니까? 확실히 눈에 선함이 있다. 저 착한 건가요? 네, 너무 좋고 근데 뭔가 안에 열이 많아 지금. 열이? 열이 빼줘야 되는데. 네. 어떻게 빼야 되죠? 열을 빼줘.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말하 뭐하니? 여러분 이런 누구세요? 식으로 말을 거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네. 자, 캐스맨은 정확히 명함을 제시를 할 거예요. 아까 우리 그거 해볼래? 그러면? 뭐? 스탠딩 코미디 그거 해볼래? 너가 여기서? 근데 약간 분위기 좀 있는데? 저 궁금하긴 해. 나와서 아니 시범 보고 하지 말지. 나도 어떤 모르니까. 느낌인지 봐야 될 것 같아. 아니야, 왜 우리 오늘은 뭐야. 부담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호나 너가 먼저 해주면 안 되냐? 아니 난 나 부담스러운데. 둘이 가위바위보 그럼. 둘이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이렇게 민규 다 민규 간다. 제안한 사람이 먼저 해. 어? 편하게 해. 웃길 이유는 없으니까 사실. 지금부터 웃으면 안 되는 거야? 웃으면 나가야 되는 거지? 웃으면 그 사람이 하는 거야? 이거 뭐 해야 되나? 웃겨야 돼 그냥. 설마 설마 진짜 포기하는 거야 민규야? 어떡했어? 아니 한번 해봐. 이제 편집이란 게 있으니까. 나가. 잘 못하는데. 근데 민규 소리 냈어. 야, 근데 야, 뭐 그냥 서슴없이 그냥 다 해버리네. 아, 이건 뭐 어째 편집해 주니까 그대로 나가는 거지. 편집 안 될 걸? 삐처리만 하세요, 트름에. 왜? 트름에 삐처. 요즘에 회사 사람들도 우리 잘 안 지켜줘. 지켜주시지. 나가도 해야지. 나왔어. 형 웃었어. 웃었잖아. 계속 하는 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왜 하자고. 아니 하자. 왜 하자고. 나는 재밌을 줄 알았는데 재미가 없는 것 같아서. 네가 살리면 돼 지금. 사실 재미는 있었어. 그러면 민규 했으니까 한 명만 더 해보자 그러면. 그래, 준이 가자. 번호 님만 가자. 조수 형 가야지. 아, 번호는 아니면 준이 형 가자. 초반이 약간 어색해서 그러니까 준이 형부터 가볼까? 왜 어색하게 되나요? 형은 너무 재밌을 것 같아. 난 재밌... 형이 그 뭘 해도 상관없어. 부담을 이겨내고 어떻게든 웃겨보는 거야. 부담 갖지 마. 우린 개그맨이 아니니까. 가만히 편하게 밥 먹으라고 놔둬도 어떻게든 발악해. 근데 어떻게든 웃기려고 해야 될 것 같아. 웃고 싶어서 내가. 아, 여기 염수신이가 좀 춤추고 싶네. 아, 웃기잖아.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안타까운 거지. 안타까운 거지. 웃기긴 하다 근데. 번원이 마지막으로 나가자. 번원아, 너가 너 하고 딱 끝내자. 그만해 이거. 여기서 끝내자. 아니, 한 말도 하지 말고 더 끝내 이제. 뭘 해야 돼? 먹고 있던 거 아니지 이거? 어. 그치? 어. 왜 이렇게 좋아해? 왜 이렇게 좋아해? 이게 좋았어. 야 이거 아이디어 좋다. 이게 좋았어. 아이디어 너무 좋았다. 오 뭐야. 이게 좋았어 이거. 뭐야 진짜 괜찮아. 나는 맥, 이거 먹을 줄 알았는데 그걸 먹는 줄 몰랐어. 근데 너무 좋았어. 소리도 ASMR. 부스러기니까. 깔끔하다. 여기서 끝내자 이제. 그만하자. 아 그만하자. 아 근데 여기가 거기입니다. 어디에요? 그 디노 댄솔로지에서 승관 디노가 7인원 유를 쳤던. 아 와, 여기서 사진 찍고 가야겠네요. 아 여기가 가세요. 여기가 그 포토존이구나. 명소네. 웃기다. 갑자기 별 얘기하는데 되게 웃기다. 그러니까 뭐 별 얘기 안 하는데 왜 이렇게 재밌냐? 아 근데 진짜 재밌다. 너 근데 진짜 취한 거 아니지? 뭐야 이거. 아, 호시 눈물이 나야 취한 거야. 그러니까, 네. 울기 전까지 취한 게 아니야. 아니 근데 호시가 그거 찍고 나서 주변에서 진짜 호시가 술 마시고 싶어하는 사람이 진짜 많더라고. 아, 그러니까. 나 진짜 연락 안 오는 사람들까지 연락 와서 술 먹자는 거야. 그래서 난 진짜 안 먹는다고 술 원래. 아, 술 근데 진짜 귀여웠어. 조회수 너무 잘 나오고 입덕 영상이었어. 너무 잘 나갔어. 그래서 승관이 꼬꼬무는 촬영 봤어. 야 이거 나갈 때쯤이면 이거 한 3개월 뒤에 야 너 진짜 너도 진짜 대박이다. 왜? 아 내가 이번에 페이스더스한테 얘는 많이 해봤잖아.
야, 힘들지. 대단하다. 힘들지. 저거 진짜. 에너지가 뭐지, 에너지 소모가 엄청나. 왜냐 우리가 원래 하던 스케줄에 추가되는 거잖아. 개인 스케줄이 대단한 거야. 사실 원래 하는 스케줄도 힘든데 맞아, 얘는 이것까지 저거 하니까 그치. 진짜 대단한 거야. 근데 이제 요즘 느낀 게 뭐 우리가 15야 나가도 우리의 콘텐츠 안에서의 텐션 멤버들의 분위기랑 그치. 거기 나와서 분위기가 또 달라지는 게 또 매력 있는 것 같아. 아, 매력이 있어. 그러니까 이때는 내가 또 여기서는 멤버들이 막 더 주도하고 내가 오히려 막 몰이를 받고 아, 그치, 그치. 근데 거기서는 또 멤버들이 나랑 엄청 이렇게 해준단 말이야. 아, 그치, 그치. 보면 와, 진짜 승관이가 뭐 승관이가 뭐 난 이게 15야 재밌더라. 오그라드는데 또 좋기도 하고. 아, 근데 내가 15야 나갔을 때 진짜 뭐야 승관이가 잘했어. 든든했어. 잘했어. 든든하더라 진짜. 진짜 신기했어. 나영석 PD님께서 또 이제 고잉 세븐틴도 보셨대. 아유, 너무 감사하죠. 성공했다 우리. 감사해 형. 우리 성공했다 진짜. 아 분위기 좋으니까 슬슬 3차 안 했다. 3차, 네, 아 분위기 좋다. 진짜. 3차는 어떻게 뭐 우리 또 따로 찢어질 거 아니야. 그렇지. 뭐야 지금. 이거는 좀 괜찮아. 아직 BGM이 없어. 아 진짜 살짝 오르긴 한다. 난 취했어. BGM 약간 클래식 음악 하나 있으면 딱 딱인데. 아니 맥주인데 무슨 클래식이야. 맥주도 형 요즘 수제 맥주집 있잖아. 클래식 나. 전 세계 맥주집 그런 데 보면은 진짜. 그러니까 넌 알겠는 게 너무 좀 나대고 그러지 좀 마. 계획이 없잖아 아직. 야 지도 원래 재즈 들으면서 먹지 않나? 나는 클래식이지. 아. 퓨전 같은 거는 별로 안 좋아해. 퓨전 별로 안 좋아해. 그냥 원류. 그러니까 제대로 된 그 진짜. 이제 그런 더 리얼 띵을 좋아하는 거 같아. 더 리얼 띵.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3차 한번 가자. 가볼까? 3차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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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호프집 이름이 뭐야 근데? 하이브. 하이브 오프. 이름 알아? 이게 뭐였더라? 여기 얘기하는 거야 지금? 어디 얘기하는 거야? 이 차에 저쪽 꿀력으로 다 끄집어내야겠다. 야 호흡이 생각이 안 난다. 아 그치 저게 정말 키포인트인 문장이다. 뭘 보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왜 웃기려고 할까? 그래 왜 아까 계속 얘기했잖아. 우리 왜 웃기려고 해? 너는 계속 웃기려고 그냥 근데 난 뭐. 웃기고 싶었거든. 근데 나는 그거야 솔직히 말하면 것도 있겠지만 그냥 이 순간 내가 웃고 싶은 거지. 그럴 그치, 수도 있고 맞아 나도 그래서 그런 거 같아. 재밌는 걸 찾는 거야 뭐가 재밌을까 재밌고 이렇게. 행복해 나는 누가 웃잖아? 뭐 내가 뭐 하고 멤버들 웃고 사람들 웃잖아? 기분이 너무 좋아. 한번 더 웃겨줄래 그러면? 요즘 슬럼프야. 내가 요즘 불행해. 앞에 얘기 왜 한 거야? 3차에 3명 모이면 웃길 것 같은 조합. 모이면 웃길 것 같은 조합?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색하지 않고 안 친하진 않은데 둘이 있으면 대화 주제가 딱히 없는 사람들이 있어. 맞아 그게 있다니까. 있어. 어느 정도 좀 살짝 안 맞는 거 아니야? 개인적인 성향이 안 맞는 부분도 있어. 지금 그거는 그치. 안 맞는 거야. 그치. 근데 그게 뭐 나쁜 건 아니니까. 그래서 나쁜 거 아니지만. 민규 옷이? 이런 거? 아예 안 맞는 거? 누구? 민규 옷이. 그치 좀 웃기다. 그러니까 어떤 게 잘 안 맞냐 호시 형이랑. 어떤 게 안 맞냐고? 집안? 근데 서로를 응원해줘. 그치, 존중하는 거지. 그 형이 멋있어, 나는. 리스펙. 우지 형은 누구랑 만나면 좀 그럴 것 같아? 나? 있어? 어? 뭐 어딨어? 나 뭐야? 나 아무리봐도 조슈아밖에 없는데. 3차 갈까요? 3차 갈까? 3차는 우리 뭐 먹고 가? 몰라. 그러니까 집에 갈 사람들 가고 뭐 이렇게 또 얘기할 사람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얘기합시다. 갈 사람들은 가도 되는 거예요? 되겠냐? 아니 아까 진짜 쿱스 형 간다 해가지고 갔겠냐? 갈 수도 있어. 쿱스 형 말만 하잖아. 모르냐 싶기도 말만 하긴 해. 말로는 뭐 지금 정국집에 다 했어. 그래서 건배하면서 끝냅시다. 뭐야 자 가자 가고 싶다. 갑시다 3차. 다음에 또 만나요. 노알콜 알고 알잖아. 이게 고잉비어잖아 고잉비어. 오 취한다. 아 진호 근데 아까부터 너무 많이 먹긴 하더라. 이게 진저일 맞지? 애플 주스 같은데? 이거 노알콜이에요? 진저일이죠. 음료 쓰네. 나는 닭다리. 콜라 사이다 섞은 거. 콜라 사이다 섞은 거. 그러니까 나 아 진짜로? 콜라 사이다 섞었대. 아 왜 이렇게 아는 척 해가지고 진저일. 아 진저일 맞다 진짜로 맞지? 진저일 향이 진저일이야. 진저일에 우리가 그 조리법을 하라는 거 아니야? 콜라 사이다 섞은 거였는데. 콜라 사이다 섞어가지고.